안녕하세요. 책임장애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 3룸이고요. 5층은 복층 테라스입니다. 거실창 기준으로 전세대 막힘 없는 숙조망, 그 다음에 막힘 없는 남향세대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 또한 상록구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주차장 먼저 안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1층에 필로티로 우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100%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까지 해서 주차장과 넓게 나와 있고요. 겹주차가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 주차장 앞쪽까지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용 주차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길게 앞쪽에도 주차할 공간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거실창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에 전부 이렇게 아름다운 산조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평생 막힌 걱정 없이 이렇게 사계절 뷰를 아름답게 보시면서 거주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복층 테라스가 있는 현장입니다. 복층 테라스인데 복층도 층고도 굉장히 이렇게 높게 잘 나와 있고요. 테라스 조망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실부터 바로 안내 드릴게요. 전실 정면에 우선 키큰장 신발창이 3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전신 거울도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전실 벽면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일가소등 스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실내로 바로 들어와 볼게요. 자,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쭉 보시면은 뭐 거실창 기준 막힘 없는 산조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 형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먼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이나 조망 보시면은 평생 막힘 걱정 없는 숙조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조망이. 너무너무 푸릇푸릇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소파 공간도 4,5인용 소파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넓게 나와 있습니다. 소파도 4,5인용 배치하시면 되고요. 뒤편에 아트월 공간 대형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소파월과 아트월 간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TV 좀 큰 거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비좁지 않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분양가가 복층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집이에요.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분리 형태 구조로 나와 있네요. 기역자 형태로 나와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톤, 아래 하부장 녹색으로 해서 투톤의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은 뭐 당연히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상부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가스 배관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스 레인지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우선 여기 복층 올라가시는 계단 아래쪽에 하나하나 두 개 편하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용 다용도실도 나와 있습니다.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작은 싱크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 인덕션 하나 얹어서 보조주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위아래로 편하게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용도실 앞에서도 이렇게 막힘없이 시원한 뷰가 보여집니다. 주방까지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이쪽 첫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산조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뷰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 뷰라고 저희가 흔히 많이 말씀을 안내를 드리는데 이 산조망은 사계절의 뷰가 진짜 너무나 좋습니다.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계절 뷰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첫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주방역 다용도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방입니다. 주방역 다용도실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한다고 하시면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 또는 뭐 서재룸이나 컴퓨터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 사이즈는 첫 번째 방보다 조금 더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이었고요. 안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도 거실 창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막힘 없는 숙조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뷰가 너무 좋네요, 정말로. 안방도 사이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붙박이장이랑 침대, 뭐 화장대 모든 가구 배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은 기본적인 구조로 나와 있네요. 세면대하고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메인 욕실 보고 위에 복층 올라가 볼게요. 메인 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대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 코너 선반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 젠다이 선반도 나와 있고요.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복층 올라가시는 계단 색상도 너무 예쁘게 나와 있네요. 손잡이는 당연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복층이 층고가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은 창문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이 층고가 너무 좋습니다. 층고가 저기 위쪽에 갤러리 창을 열 일이 뭐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창문만 전부 다 이렇게 열어둔다고 하셔도요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와, 복층이 층고가 정말 높아요. 제가 안내해드렸던 복층 중에서는 층고가 거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 2층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층고가 너무 높게 나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층고가.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키가 18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여기는 걸어 다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층고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방으로 통째로 쓴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해 보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볼게요. 와, 테라스는 정말 환상적이네요. 뷰가. 우리 놀러 다니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앞쪽에 나와서 보시면요, 사방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뒤로 전부 이렇게 그냥 산조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생 이런 조망만 보고서 거주하실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네요. 테라스 사이즈도 좁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바베큐 같은 거 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복층과 테라스가 있는 현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사계절 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에요. 평생 막힘 없이 이렇게 산조망 그리고 테라스까지 원한다고 하시면은 여기 현장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